안녕하세요, 앨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라이카 M11 모노크롬에 대한 상당히 좀 디테일한 제가 리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간 한몇 주간 이 라이카 M11 모노크롬을 너무나 데일리 베이스로 재미있게 사용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재미를 좀 공유해 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가장 큰 라이카 M11과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M10 베이스의 차이는 뭐냐면요. 일단은 외관입니다. 외관에 제가 이제 배터리, 요 배터리 합판 배터리 커버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라이카 M1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를 뽑고 그 안에 뭐 SD 카드를 꽂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장 메모리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이번에 중간에 주말을 이용해서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M11 모노를 받은 뒤로 정말 맹렬히 M11 모노로 사진을 찍었거든요. 한번 완충하고 한 2주 정도 됐나요? 그러고 나서 배터리를 봤는데 이게 뭐 55%가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게 실화냐? 너무 진짜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에 M10의 이 전통적인 라이카 하면 사실 저는 전통적으로 이 합판이 가장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약간의 일종의 뭐 굳이 제가 그렇게 부르자면 라이카 꼰대 중에 하나인데요. 그런 아쉬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. 아, 이 배터리 잘했다. 그리고 합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으로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눈녹듯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.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이거일 겁니다. 타입 246 베이스에 그 모노크롬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M10 모노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M11 모노크롬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? 라는 질문을 아마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입 246을 꽤 오랫동안 사용했고요. M10 모노크롬은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도 좀 다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반도에서 빌려서 좀 진하게 한번 사용해 본 바가 있는데요. M10 모노크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타입 246 대비 업그레이드 할 가치가 있는가? 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는 하면 좋겠다 정도? 그냥 약간 힘 빠지는 그런 리액션이라고 했다면 이제 246 대비 타입 11, 요거 M10, M11 모노, 이름이 막 헷갈리네요. M11 모노 업그레이드는 그냥 노 퀘스천. 이건 뭐 질문할 필요 없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면 모노크롬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M10 모노에서도 저라면 0끌까지 해서라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모노크롬에 제가 만족스러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좀더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노크롬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걸 느꼈는데요. 예전에 제가 M10을 사용할 때는 라이카 렌즈가 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물론 좀더 좋은 렌즈, 뭐 그런 다 좋은데 조금 더 좋은 렌즈는 있어도 또는 개성이 다른 렌즈 이런 것들은 있어도 어느 렌즈가 특별히 더 좋다? 아포크론이 특별히 더 좋다에 가까운 느낌은 들었지만 다른 렌즈들도 그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. 그런데 M11 모노크롬을 사용하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. 아, 요게 바디가 정말 좋아지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 문제가 뭐냐면 렌즈의 성능 차이가 팍팍 납니다. 제가 이 모노크롬을 사용할 때 가장 즐겨하는 조합이 이렇게 그 지금 이 조합이죠. 아포크론에다가 옐로우나 또는 레드 필터를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
M10에서는 사실 35룩스도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사실 35룩스는 제가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이 M11 모노크롬의 35룩스를 마운트하고 찍은 사진과 이 아포크론을 마운트하고 찍은 사진의 차이가 너무 명확히 난다는 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, 일반적으로 광량이 좋을 때는 사실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히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. 근데 빛과 어둠의 대비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후보 정할 때그 이제 하이라이트나 또는 섀도우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뭐 내릴 때이 디테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원본의 디테일이 없다란 얘기죠. 그런데 35룩스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겪게 되더라고요. 그냥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, 디테일을 확대해서 보정할 때 보면은, 그 부분의 데이터가 약간 뭉개져 있거나, 약간 흐릿하거나,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. 반면에, 아포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대부분 다 만족스럽게 나왔다라는 결과가 매우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M10 모노크롬을 여러분들, M11 모노크롬,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. 워낙 제가 M10을 오래 사용해서 그냥 입이 M10에 붙은 것 같습니다. 일단 M11 모노크롬을 여러분들이 맛깔나게 사용하시려면 저는 또한번 영끌을 없는 영혼까지 이번엔 어디선가 찾으셔가지고 끌어올려서 아포크롬을 꼭 구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론적으로 M11과 아포크롬의 조합은 너무 재미있었다. 이런 이야기를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아까 제가 영끌을 해서라도 M10 모노에서라도 영끌까지 또 해서라도 M11 모노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. 얘는 화소가 M10 대비 높아졌잖아요. 그리고 화소 외에도 뭐 센서도 좋아진 게좀 있겠죠. 그런 게 저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거가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뭐랄까 얘는 같은 사진에서 흑과 백의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. 흑부터 백까지 완전히 뭐 오버익스포즈드 된 그런 사진과 언더익스포즈드 된 사진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경계를 이제 단면을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서 나눈 거죠. 그런 그 단면이 이 M11 모노가 월등히 많아진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제가 되게 어려워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아마 그냥 밀도가 같은 공간에 뭔가 이제 쑤셔 넣었는데 그거에 밀도가 굉장히 더 오밀조밀하게 작은 그 입자로 그 공간을 채웠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하이라이트나 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섀도우 부분의 디테일을 복원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.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그 밀도가 높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조여서 많이 찍었거든요. 5.6 이상 조여서 많이 찍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였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흑백 사진을 즐기신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흑백 사진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중에서는 M11 모노가 그냥 끝판왕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기존에 제가 모노크롬으로는 흑백 필름 사진을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여전히 그렇습니다. 흑백 필름 사진만의 고유한 그 입자의 거친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흑백 필름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죠. 하지만 M11 모노크롬이 주는 즐거움이라면 저는 이제 흑백 필름은 끊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백 사진을 좋아하신다면 이제 M11 모노크롬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를 더 추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. 하나는 제가 사용했던 설정 방법. 저는 후면에 LCD를 완전히 끄고 그냥 필름 카메라처럼 설정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.
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자마자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. 메뉴를 눌러야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런 상태에서 제 설정 방법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방법이 제가 설정했던 방법들인데요. 그 방법대로 설정해서 한번 찍어보시면 아마 배터리 타임이 원래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굉장히 그더 오랫동안 아마 찍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라이트룸 보정법이 제가 흔히 하고 있는 그 흑백 사진의 보정법입니다.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방식이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, 저처럼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흑백의 그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심한 흑백 사진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보정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노크롬에서 단점은 현재까지는 아마 제 카메라의 버그인 것 같은데요.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은 이게 수정이 될런지 아니면 기기를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가끔 전원을 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셔터가 안 눌립니다. 그걸 이제 프로즌 현상이 있다라고 해외에서도 리포트된 바가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될 때도 있고, 또 한번 그 프로즌 현상이 반복돼서 조금 쉬었다가 킬 때도 있는데요. 사실 저는 기기를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지금 쓰고는 있는데, 그게 약간 거슬립니다. 그게 자주 발생하진 않는데, 한 장이라도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그 타이밍에 놓쳤다라고 하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. 아마 그 구매처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거 외에는 딱히 불만은 없는데요. 그 프로즌 현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M11부터 셔터막을 항상 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. M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켜고 이렇게 이제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M11 모노크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즈가 없어서 아마 안 찍힐 텐데요. 이렇게 해서 이 셔터막이 열리는데 부팅하고 셔터막이 착하고 열리고,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찍어야지 제대로 찍힙니다. 그러니까 M10보다 그 전원을 켜고 바로 찍는 면에서는 약간 한 템포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, 찍을 때는 계속 켜두고 있으면 되겠죠. 배터리가 워낙 강력하니까 사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주 이상도 지금 찍는 분위기인데,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뭐 이상 제가 겪은 그런 라이카 M11 모노크롬에 대한 디테일 리뷰를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. 그간 찍었던 사진들을 쭉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